이번에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케이스에 붙어 있는 패널 조작을 메인보드에 연결하는 걸 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제일 간단해요. 일단은 요거는 딱 봐도 전면 패널 USB 3.0, 3.0 혹은 3.1 포트에 케이블입니다. 요거는 메인보드에 맞춰서 모양이 요거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보여 있어요. 거기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HD 오디오. HD 오디오는 보통 보드의 좌측 하단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꼽아 주시면 됩니다. 찾기 쉬워요. 찾기 쉬우니까 금방금방 찾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 이거. 아,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제일 딱 다른 거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워 SW랑 리셋 SW입니다. 보통 메인보드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딱 요렇게 돼 있어요. 배열이 다 똑같아요. 메인보드는 웬만해서는 위에 4개, 밑에 5개 있는 걸 위에 4개, 밑에 5개 있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위에 4개 중에 오른쪽 2개가 파워 SW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파워 SW. 이거는 거의 모든 보드가 거의 동일해요. 그리고 밑에 잘못 꼽았잖아. 그리고 밑에 5개 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 오른쪽 2개는 리셋 SW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리셋 SW를. 에이씨.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는 거 하드 LED, 파워 LED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켜고 끌때 그냥 뭐 하드에 불 들어오고, 예? 파워에 불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약간 여기 표시되는 거, 여기 표시되는 거. 그래서 꼽으셔도 되고 안 꼽으셔도 되는데, 이것도 밑에 보시면은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파워 LED 왼쪽 위에 보이시죠? 플러스가 왼쪽 위. 예, 그리고 그 옆에는 마이너스고. 파워. 다시 안 보인다.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먼저 꼽아주시고,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먼저 꼽아주시고, 플러스도 표시된데. 꼽아주시고, 하드 LED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밑으로 해서 5개 중에 가운데 걸 건너뛰고 꼽아주시면 돼요. 카메라가 잘안 보인다. 손 때문에 가려져서.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면은 전면 패널은 끝. USB 2.0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드에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다 꼽아주시면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수냉쿨러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장착을 안 하겠습니다. 쉽죠?